많이 잡아가지고 오셔. 알았어. 예. 기다려. 아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박복신 씨. 파도 때문에 배가 닿을 수 없는 갯바위 근처까지 헤엄쳐가더니 그대로 다시 입수. 배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들은 그저 매 순간 안전하게 마치고 오길 기도한다고 한다. 한편 유유히 바닷속 탐험 중인 박복신 씨. 갯바위 틈에 숨은 보물을 찾던 중 뭔가를 발견한 듯 이내 물 위로 올라오는 듯. 혹시 우리가 찾던 바다의 검은 보석인 것일까? 잡으셨어요? 예! 이거는 지금 아직 전복 해삼만 잡았어요! 전복과 해삼도 귀한 식재료이지만 우리가 찾는 보석은 아니라고 하는데 꽤 심해진 파도 때문에 물질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바로 그때! 검은 뭔가를 캐는데 언뜻 봐도 예사롭지 않은 크기. 이번엔 정말 우리가 찾는 식재료인 것일까? 어머니, 그건 뭐예요? 이게 바다의 보물이야! 이내 다시 들어가 거센 물살을 내치고 바다의 검은 보석을 캐느라 정신없는 해녀 박복신 씨. 고된 작업을 마치고 배로 올라오는 길. 거친 파도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어, 배가 울렁거려 갖고 그러지 않아. 어휴, 뭐 파도가 이래. 아유, 파도 치는데 그래도 고생하셨네. 많이 따셨어 그래. 낚시나 그물로 채취할 수 없어 해녀가 직접 따와야 볼 수 있다는 이것의 정체는? 이게 PD님이 찾으시던 바다의 검은 보석 섭입니다. 두 번째 단커터 식재료는 바로 섭. 강원도에서는 자연산 토종홍합인 참담치를 섭이라고 부르는데 바다의 달걀이라 불릴 만큼 고단백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홍합은 오장을 보호하고 몸의 기혈을 보충해 주어 남녀 건강에 모두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 무기질 등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바다의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복, 해삼과 더불어 해산물 중 가장 귀하다고 하여 세 가지 보물 삼하라 불렸던 바다의 검은 보석, 토종 홍합, 섭. 그렇다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것일까? 홍합은 대표적인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식품이자 지방의 80%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로 구성된 불포화 지방으로 뛰어난 다이어트 식재료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데 심지어 15cm의 휴대폰보다 큰 섭도 볼 수 있었다. 기존의 거는 보면은 지중해 담치라고 해가지고 그 외래종이에요. 이게 진짜 자연산 토종 홍합입니다. 우리나라 토종 홍합인 섭, 즉 참담치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대용으로 외래종 진주담치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는 것. 굳게 닫혀 있는 껍질을 열며 우와. 그 안을 꽉 채운 먹음직스러운 살이 드러난다. 지금 먹어봐도 돼요? 아, 이거는 생으로 드실 수가 없어요. 이 검은 부분에 보면은 그 옷이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옷 성분 같은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살짝이라도 익혀서 드셔야 됩니다. 10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제철이라 더 분주하게 바다를 오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채취한 섭은 그 크기만큼 손질도 특별할 것 같은데 섭을 물에 담그더니 대뜸 그 위로 올라서서 입을 빨리하듯 닦는다? 아, 이게 지금 세척하는 겁니다. 1차 세척.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발로 밟아서 마찰력으로 인해가지고 1차적으로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시는 홍합하고는 틀리게 사람 성인이 올라가도 깨지진 않을 만큼 껍데기도 두껍고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다음 껍데기에 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살을 분리할 차례. 손질한 섭은 주로 전골이나 밥에 넣어 먹는데
문익환 씨 집에선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생으로 바로 말려버려요. 한번 삶아가지고 이렇게 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양가가 나가버리고 진짜 맛있는 국물도 나가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거 상태로 그대로 건조를 합니다. 생섭을 말린다? 손질한 섭을 채반에 넣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3-4일 정도 말려주면 완성되는 말린 섭. 특히 봄철 다이어트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홍합을 건조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속에 있는 영양소들은 농축되게 되는데요.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는 타우린은 생홍합에 비해 말린 홍합은 약 2.1배나 농축되게 됩니다. 뛰어난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분해와 식욕 억제가 잘 돼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는 2.5배, 단백질은 약 2배 증가해 피로회복에도 더 좋다. 그렇다면 말린 섭은 어떻게 활용할까? 그 방법을 보여주러 나선 아내 김경희 씨. 특히 다이어트 효능을 높이는 말린 섭 요리라고 하는데. 섭에 다이어트 효능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요리에 앞서 냉장고를 여는 그녀.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런데 꺼낸 건 다름 아닌 소주? 요리하다 마시고 웬 술을 따세요? 잡수시려고? 아니요. 마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술이 들어가는 요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견과류를 집에서도 많이 볶아 먹잖아요. 저희가 이제 섭을 넣고 같이 볶아서 먹어요. 그럼 영양에도 더 좋아서. 오늘의 요리는 홍합초라 불리는 말린 섭 조림. 먼저 말린 섭을 물에 불려 반건조 상태의 식감을 살리고 준비한 각종 견과류를 기름에 볶아준다. 그 다음 조림용 부추를 깔고 섭을 올린 후 준비한 양념장과 볶은 견과류를 넣고 비린내 제거를 위해 소주를 부어준 후 볶으면서 조리면 영양도 식감도 일품인 말린 섭 조림이 완성된다. 평생 키운 바다의 보석 섭을 먹으며 다이어트는 모르고 살았다는 가족. 엄마가 직접 따서 더 맛있다. 섭향이 끝내줍니다. 아주 섭향이 끝내줘요. 단, 섭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과다 복용할 경우 복통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